안녕하세요. 신축년에 경자올해 기해일에 임신시에 태어난 62세 여자 사주예요. 자, 자월에 신시에 태어난 기해일 할 일이 뭘까요? 일관된 응? 임신으로 일관된 해줘야 돼요. 임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예, 예. 임신일 일관된 것 같아요. 일관된 경기도 섬사주 같은데요? 문제 예? 독도 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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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토류가 된 거예요. 임수로 일관된. 일관된 또. 다른 분들 의견은? 종재격. 종재격. 토생금 금생수. 종재격. 또. 종재격이 섬사주인가요? 이제 섬사주로 볼 때는 형상으로 봐야 돼요. 예. 형상으로 봐야 되고 종재격으로는 격국에서 보잖아요. 자평으로 봤을 때는 종재격. 종재격도 맞지. 토생금 금생수로 아니 재로 다 몰렸잖아. 그 기가 최종적인 기는 어디로 갔어? 재로 갔죠. 재로 갔잖아. 그러니까 종재격도 맞지. 격국에서 격국 자평 업부 논리나 이런 논리로 보면은 정제격이 맞아요. 정제격이 맞으면은 그래 내 손님을 와서 상담할 때 정제격이요. 뭐 어떻게 통변할 건데? 상담 뭐 어떻게 할 건데? 생목으로 흘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제격이라고 하신 분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제 손님을 왔는데 정제격으로 해놓고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명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가족관계 어떻고 재물관계 어떻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돼. 정제격은 제로 정했어. 자. 어때? 아버지한테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시집 가서는 시댁에 자, 정해버려서 살잖아. 시댁이 종으로 사는 거야. 시댁이. 그리 정했으니까. 자 어찌됐든 뭐라고 통변해. 그러면 모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제격에. 좋아요. 왜 좋을까? 망한 수를 빼주니까 설비하니까. 아니 정제격일 때. 정제격일 때 모근이 좋아 안 좋아? 정제격도 금수목을 보거든요. 금하고. 네. 수하고 목이 목대운은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목대운은 좋아 안 좋아 정제격으로 봤을 때 좋아요. 그때도 좋죠. 네. 최종적인 기가 어디로 쓸렸어? 수잖아. 네. 이 이것을 철기하는 목이잖아. 네. 그렇죠. 네. 철기는 목은 괜찮은 거지. 네. 괜찮잖아요. 그다음에 식상 생재로 가는 운도 좋잖아요. 네. 그럼 여기 화운은 좋아 안 좋아? 어? 좋아요. 좋죠. 좋아요. 정제격으로 봤을 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지. 이거는 화성 해주면 안 좋지. 안 좋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손님은 임묘지는 좋았는데 사업비는 나쁩니다. 그렇게면 되겠어? 앞으로 운은 좋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되고 손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 그 말이야. 격국 영신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래도 맞으면 좋지. 답이 손님이 말씀도 하고 감동을 받으면 좋은데 손님이 전혀 아닌데 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고 이거 뭐야 이제 더 안 보이잖아 사실.
적국으로는 종제격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가 안 맞더라 그 말이야. 자, 그럼 섬사주로도 볼 수가 있어. 섬에 큰 바위와 기암 계석이 어우러져 있어. 그러면 초생금 금생수로 떨물과 물 근데 이 기토가 이 정도 되면 임수 때문에 물에 잠긴 섬이다 그랬어. 물에 잠겨 섬 없어져온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병화 됐으면 섬사주로 빛이 나겠지. 네. 섬에 태양이 반짝반짝 빛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물에 잠긴 섬이야 이거나. 그러니까 섬사주도 안 돼. 자, 다 지워버렸네 이제. 사지 선다행에서 답이 하나 남았네. 일간대행. 그럼 일간대행은 맞을까? 네. 네, 임신을 해수에서 임수 줄여. 여기 해주에 해수에서 무감님 있어. 기세론도 되고 일간대요. 기세 임수 나갔고 해자축 방합을 짰어. 방국을 짜고 신도 임수의 장생지야. 그럼 기세를 기세론으로 보나 대세로 보나 임수가 이 사주 길을 확 잡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주에서 나갔을 때는 일간대행이라고도 부르고. 기세론으로 봐라 대세론으로 봐라 임수가 이 사주 여덟 글자를 주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임신을 일간으로 보란 얘기야. 체로 보란 얘기야. 체 이 사주의 체로 보란 얘기예요. 일간대행.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일간대행으로 보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네. 처음에는 기회로 보란 얘기야. 기회로. 네. 자, 신의 해설에서 눈치코치는 빠를 것이다. 그리고 네. 기토니까 꼼꼼하고 기록 잘 오고 굉장히 초생금 달변이잖아. 식신상관 다 쓰니까 사람은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달변이고 똑똑해. 근데 기토가 너무 허약하죠. 네. 허약할 때 기토는 논밭에 논밭도 되죠. 네. 논밭에 뭐가 있어?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또 신금은 자갈 또 경금은 우박이고 신금은 설이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우박 내리고 설이 내리고 논밭에 또 구름도 돼. 짙은 구름 옅은 구름 논밭에 짙은 구름 옅은 구름이 가득 차 있어. 색은 무슨 색? 검은색.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필라리 없는 거야. 항상 어둡고 금은 가려앉는 기운이죠. 네.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람이 항상 쳐져 있어. 경신하는 일 때문에. 허리 빠지게 일하면서 어깨는 참 늘어져 있잖아. 네. 모습이 그렇잖아. 큰 늘어져 있는 모습이잖아. 그리고 기토로 보면 경신금이 이 사주의 흉이잖아요. 농사 못 짓게 네. 자갈밭이니까. 그러면 자식이 빵점이라 그랬죠. 금방 배웠잖아. 네. 써먹어. 네. 그러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에 따뜻한 기색이 없잖아. 자오래. 자, 지지를 보니까 가정궁에 따뜻한 글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냉골 집안. 냉골 집안. 가정이 해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가정이 해체될 확률. 만일 해체 안 되고 잘 산다면 종교 힘이나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랬죠. 어찌됐든 냉골 집안이야. 집에 들어가니까 쌀쌀해. 난로 하나 없어. 날로 하나 없어. 자, 나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잘 이쁘게도 하다가 겨울에 아주 폭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쌀쌀맞기도 하고. 자, 네. 그러고 나서 또 운신은 신금 있으니까 어땠다고 했어? 신금 있으면 역학 좋아하고 수지침 좋아하고 수지침도 관심 있고 미스터 관심 있고 역학에 관심 있고 미스터림을 축이 있으면 무조건 허리 안 좋다 여자는 아. 이게 천혈성이죠. 살면서 애를 많이 당한다. 애를 많이 당한다. 아 그러고 갑진 대운에 오니까 갑기합을 했죠. 여자는 갑대운에 사회 활동하겠죠. 갑기합하니까 결혼할 수도 있고 이 대운에. 물론 이제 결혼은 언제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을사대운 진대운 말쯤 아니면은 32대운부터
임신으로 보는 게 맞을 거야 아마. 이 갑진대운부터 임신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임신으로 바뀌었어. 그럼 물바다야. 물바다 해자축 방합을 짜고 있고 해자축 방합에서 임수가 나갔죠. 네. 그럼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요. 방합을 짜고 있으면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인데 수가 강하면은 어때? 반드시 일간이 강하면 뭘 써라고? 덜기를 써라. 목설기. 설기가 뭐가 필요해? 임. 목이잖아. 목이 필요하잖아. 임수. 목이 임수한테는 자식이죠. 네. 자식한테 올인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목이 있어 없어? 있으면 그래. 해중에 간목분이 없는 거야. 해중에 간목을 쓸 수밖에 없어. 없기 때문에. 네. 해중 간목을 쓰는데 해중 바다지요. 바다형마잖아. 네. 그건 물속에서 이른다 그 말이야. 밤에 이른다. 밤에 찬물에 손 담그는 사주. 물속에서 이른다. 또 격이 좋으면은 예국 여행사 가이드도 있고 그래. 예. 왜냐면 이 바다 역마잖아. 그다음 뭐 그 소중한 게 얘도 역마잖아. 그 역마니까 돌아다니면서 앉은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밖으로 돌는데 밤에 일을 확률이 많고 밤늦게 이러고 바다 역마니까 멀리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얘기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으로 되면 좋다 나쁘다. 좋아요. 좋 해결돼서. 자, 좋다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나쁜 사람 손들어 보시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쁘다. 자, 나쁘나? 좋아. 아, 녹아. 아니요, 얼었나? 녹아서 병 생기나 보다. 얼어서. 자 이제 항상 물이 녹는 사오미 기운이 좋기도 하지만 아주 나쁘기도 해. 예, 예. 이때 이 북극의 물이 다 녹았잖아요. 예예. 예. 다 녹아서 범람을 하는 거예요. 사오미 기운에. 예. 근데 이제 4월부터 녹아. 그래서 올해는 땡볕 때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네. 4월 초면서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이때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때 완전히 녹으면 수다 토류가 되는 거 이때 병호 대운에 수다 토류 수다 토류가 되고 녹아서 수다 금침이 되겠죠. 그래서 조로는 좋겠죠. 조로는 좋겠지만 내 육친들은 있을 때 이별수가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생으로 목생을 하니까 재대운을 타니까 돈은 벌겠죠. 돈은 벌고 조은은 해결되는데 기토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신금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육친들하고는 떨어져. 뭐 기토가 누구? 남편. 아가 남편이잖아. 경신금은 부모잖아. 네. 금생수. 반드시 병호대운에 남편한테 수다표도 못 가서 죽었잖아. 수다 토류되었으니까 신장으로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반드시 수액을 당을 수니까 뭐 알코올 중독도 되고 약물 중독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잖아. 기토 수다 토류 그다음에 경신금 부모들 수다 금침 전부 가라앉았죠. 반드시 육친에 이거는 이별수가 있게 돼 있다고 말이야. 나는 따뜻해서 둔자 돈 보라. 수정목 목성하라. 이제 이제 운은 피었어. 나는 그러니까 운 들자 육친은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가 딱 그런 사주로 보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혈이는 안 좋고 이런 현상인데 수가 많으니까 집에 있으면 우울증으로 딱 오는 거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반드시 활동을 해야 돼. 일이 없으면 동네라도 몇 바퀴 돌아라. 일요일 날에 쉬는 날은 산에 가라, 등산 가라. 산에 등산 가면 먹이 수상복으로 잡아줄 것이고 산에 가면 무토가 톡수해 줄 것이고 그래 산에 가면 건강을 주고 집에 있으면 병난사주잖아. 애골수 고집 굉장히 쓸 거다는 얘기야.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방과후 교실 선생님 하고 있고요.
방과후 교실 선생님? 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 병호대원의 남편이 돌아가신 건 맞아. 그때 돌아가신 이후로 하게 됐어요. 뭘로 돌아가셨을까? 간경화. 간경화로 갔구나. 네, 간경화로 갑자기 와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기회가 남편인데 해 좀 간목이 해가 암의 글자라겠죠? 네. 암 세포. 간 암. 네. 간경화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죽게 됐지만 그리고 이제 자식은 하나 있는데 결혼은 28살에 했어요. 28배. 네, 28에 결혼해서 아들이 이제 경호년 30인 애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네. 걔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귀 한쪽이 귀가 이렇게 붙어서 없었어요. 귀가. 귀 뭐가 없어? 귀. 아, 귀가 한쪽이 없었다고? 네, 한쪽이 이렇게 모양이 살이 있잖아요. 살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자녀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임수를 봤더니 수생목이잖아. 수생목. 네. 기회가 되는 게 남편도 기회, 자식도 이렇게 둘이 닮았다 그 말이야. 근데 기토 입장에 토금상 식상을 다 쓴 게 둘 다 똑똑한 사람이야. 네, 똑똑해요. 남편도 똑똑했고 자식도 똑똑했고 이분 자신도 똑똑하고. 네. 아들이 이제 귀가 하나 태어날 때부터 없어가지고 그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들어가서 부모하고 계속 떨어져서 끝까지 떨어져서 있었어요. 거기서 부모하고 반드시 떨어져서 왜 수다 토류되니까 똑같이 남편처럼 이게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돼. 떨어져서 계속 살다가 이제 카이스트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2018년도에 지난 아빠 돌아가시던 그 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이스트 교수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그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 사주를 보면서 내가 본 거하고 사주에서 본 거하고 많이 다른 면이 많아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예. 이제 결혼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계속 그냥 남편이 주는 돈으로 계속 살았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근데 남편은 회사 그냥 아침 새벽까지 회사 갔다가 거기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냥 별 보고 갔다가 밤에 오고 거의 하숙생처럼 살았어요. 하숙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남편하고 떨어져 삶을 났을 수도 있는데 떨어져 산다고 해서 남편이 살지는 못해. 아예 이혼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저기 떨어져 살아도 내 사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혼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남편이 운이 좋으면 이혼을 하는 거 이런 사주는 을사대원에 이제 베트남 가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을사대원에 거기 가서 오면서 갔네. 네,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있을 때는 하여튼 이 친구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이 이때부터 이제 따뜻한 기색이 오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화색이 돌 수가 없어 이 사주가. 네. 그리고 베트남 그러면 이제 따뜻한 그렇게 이제 화가 피니까 베트남 갔네. 동남아도 네. 이 사오미 자체는 좋지만 육취는 떠나간다니까. 네, 그 52대운에 남편도 죽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 경심 수다 금침이 돼 그때. 네. 그때도 엄마 돌아가시고 한 2년 있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과후 선생님을 하게 됐는데, 얘는 이제 성당을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성당을 다녀가지고 성당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해요. 성당 활동을 그 성당에서 주로 성당의 직업처럼 하지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서. 그래서 보면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뭐랄까 봉사도 잘하고 굉장히 온순하고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고집은 진짜 많이 세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 그렇게 보이는데 고집 세고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올인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아들이 결혼하거든요. 올해 아들 결혼하는데 제가 아들하고 붙어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절대 떨어져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돼. 얘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사오미 대오네. 근데 아들이 사주가 좋으면은 붙어 살라해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걔가 갑자일주인데 이제 그리고 어쨌든 아들이 엄마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주로 성당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같이 살지는 말으라고 하는데 하여튼 말은 좀 많이 안 듣고 시댁하고 지금 별로 이렇게 시댁을 막 시댁이 멀기는 한데 잘 가지를 않아요. 여기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부터 시댁을 안 좋아해 굉장히. 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까 김탁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전생 원수. 시부모하고는 전생 원수야. 가기 싫어해.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은시하고 그 연주하고가 똑같잖아요, 그 씨가. 네. 그럼 전에 일찍 뭐 빨리 이루고 빨리 사그러든다 그랬는데 연락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띠하고 운세가 같으면 뭐든지 빨리 이루고 빨리 사그라진다 그러는데 제가 써먹으니까 안 맞는 경우 많았어요. 나 그걸 안 써, 사실은. 뭐 군대도 빨리 간다고 하는데 다 정상으로 가더라고, 빨리 안 가고. 그래서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어서. 나는 안 맞으면 아예 안 써버려. 경우에 따라 맞는 경우도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50% 미만은 쓰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면 말고 시기 통변하지 말자는 거야. 적어도 70% 이상은 확률이 있어야 써먹지. 이게 일간 대행으로 보니까 좀 사주가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네. 다른 걸로는 전혀 이게 안 되더라고, 이해가. 그렇죠. 예. 네. 이 갑진대운부터 일간 대행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갑진대운부터 사회활동 했을까? 그 사회활동은 성당일. 그럼 어쨌든 사회활동 하게 돼 있어. 네, 성당일 많이 있어요. 여자는 갑대운이나 사회활동을 왕성히 한다. 물론 남편한테는 명예가 생겼잖아요. 네. 뭐 명예가 생겼으니까 승진할 수도 있고 잘 나갔겠지. 남편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남편하고 살았다면 남편 사주가 지지가 좀 따뜻한 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지가 내 사주에서는 참 냉골이지만은 남편 사주에서 어느 정도 지지의 오미술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 근데 남편 사주에서 남편도 네. 기해주고 네. 그 월이 신축이에요. 월이 신축 거기도 겨울이네. 예, 네, 월이 신축이고 그래서 여기 사주 중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에서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나지. 그래, 그래 같은 주가 하나만 있어도 인연인데 그다음에 월이나 아니 연이나 일에 따뜻한 글자 없을까? 연에는 그냥 천간에만 병신이에요. 천간. 어? 천간 병신생. 아니 지지. 지지는 시의 병인. 인 병인 또. 네. 그러니까 없어요. 병신. 아니 연지는. 연지 신 병신. 신. 네. 남편 사주도 냉골이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도 살았으면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살았다면은. 종교, 신앙심. 네, 종교는 있었어요. 신앙심, 그러려면 자식. 네, 자식. 네, 그러려면은 냉골 집안에 해체되는데 거기가 신앙심 강하더라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신앙심으로 살았겠지. 아, 그러면 이제 같이 살아도 거의 집에 하숙생처럼 살았거든요. 하숙생 같이.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해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 하숙생 인생 됐잖아. 한 집에 살아도.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 늦게 오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회사 일 오로지 회사밖에 몰랐어요.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냉골 둘 다 냉골 집안이지만 그래서 산 거야. 그렇게 부부가 마주칠 시간이 없잖아. 네. 그래서 운이 목화로 흘러서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사오미는 괜찮은데 신유술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일간이 강해지면은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제 자녀하고는 떨어져 살아. 물론 떨어 결혼하면 요즘 다 떨어져 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됐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술년이요. 무술년에.
아, 이 신이 조객에 걸렸고 자아가 창문에 걸렸네. 무술련에. 예. 창문 조객에 다 걸렸잖아. 자아 창문 있잖아. 무술련에. 예. 신이 조객이고. 연월에 창문이 있고 일시에 조객이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도 그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왔을까? 일단 남편 돌아가시고 그 돈은 시골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그랬네. 그런 건 받았어요. 시골 부모들 땅. 남편 아니 이분 부모는 이혼 수가 있었던지 헤어졌던지 한쪽이 먼저 제 세상으로 갔던지 그런 수가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 분이 먼저 가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해외면의 자가 도하잖아요. 엄마가 이미 두 번 결혼식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가게 돼 있어. 아버지가 일찍 가 이렇게.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주가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은 항상 표정 이런 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사주가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스타일인데. 전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네. 조우 사주가 조우가 안 되면은 건늙어 보여요. 조우 사주들이 조우가 안 돼. 이 사주는 조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대운의 조우가 풀렸어. 그나마 이때 좀 얼굴 화색이 돈다면은 이때 도는 거야. 원국 자체로는 화색이 돌 수가 없어요. 조우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불평 불만 편견을 가지고 살고 한을 품고 살고 건늙어 보이고 조우가 안 되면. 여기서도 임신을 봤을 때 기회가 남편 기토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남편이 있는 듯 없는지 조용히 살든지. 네, 그렇게 살. 아니면 폭력적으로 오든지 그런다겠죠.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있는 듯 없는지 살았겠네. 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출퇴근에 그래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기토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근데 이제 화대운 화가 강해지는 오후 특히 이제 4월부터 이미 4월부터 물이 풀리면서 이어먹긴 해.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남편한테 문제는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호대운 오면은 딱 수다토리로 가보게 돼 있어. 해 중에 감목이 썩어 갔다고 보겠네. 그래서 간 경화 그렇게 보겠네. 간 경화 간암 정도로. 예?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어서 수액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토가 물에 완전히 흡수해 보면은 당뇨로 와서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 이게 수생목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자식한테 붙어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많은 물을 설계를 해주는데 먹분이 없잖아. 근데 해준 감목은 설계가 돼? 안 돼? 안 돼. 이 사주는 안 돼.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 수생목 하려고.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떨어져 살아야 돼. 그래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네. 똑똑한 자식 뭐 이러면 안 돼. 네. 얘기해 줘도 같이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고집 세가지고. 그리고 여울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사를 이제 아들 집 근처로 갈까 뭐 이러는데. 허리는 어때요? 허리. 허리는 아직까지 별 큰 문제는 없고 이제 폐나 신장 뭐 이런 쪽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허리 이거 축이 있으면 반드시 허리에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이 좌축이 발이 이 축이 발가락이 이제 꽁꽁 얼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발에 동상 걸렸을 수도 있어. 이 나이면은. 어렸을 때 기침, 감기 뭐 이런 거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고. 감기는 많이 알지. 왜? 네. 전부 습이잖아. 연월이 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어렸을 때 감기 달고 산다겠죠. 기기, 신신 뭐 이런 거 금, 기토도 습이잖아. 이런 경우 무조건 감기 달고 살지. 겨울에 발이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동상 걸려 있을 수 있어. 자축이 발이거든 발. 근데 경신금이 저기 이제 저기 임신 일주를 보니까 이제 인성이 되는데 말 잘 하지 못해요. 말 잘 얘 말 말은 잘 못하고 조금 화나면 버벅거리고. 임신 이 여자가 이 참 이 사주 주인공이 네.
지토로 볼 때 말 잘해야 맞는데? 못해요. 책상을 다 쓰니까. 임신을 강하게 쓰는 명이네. 그거는 좀 그렇지. 해 좀 간복을 짜야 되니까. 예? 물에 잠겨서 쌍납.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말을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말을 좀 못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을 엄청 탔어요. 부끄러움 어렸을 때 어쨌다고? 부끄러움. 누가 말 시키면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랬어요. 기회가 너무 친하게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추론이 되고. 선생님 그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 먹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거의 이제 사실 거의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부모하고 전쟁을 해야 돼. 밥은 부모는 먹이려고 하고 얘는 안 먹이려고. 왜 그러죠?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아까 종자격이라 그랬죠? 대단신약이요. 기토 아니 어째서 제가 왕한 사주들은 이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죠. 음식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병이 되고 있잖아요. 음식 안 먹지. 음식. 또 궁금증제 사주도 밥을 안 먹어요. 궁금증제. 아니, 궁금증제가 아니라 제가 왕은 사주다. 제다신약. 제다신약.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제다신약. 제다신약 사주도 어렸을 때 밥 먹이는 거지 전쟁이요. 아직 커서도 안 먹더라고. 이 사주도 종재격도 되지만 제가 너무 많아. 제가 사실은 병이 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제가 음식이거든. 음식이 나 많은 것이 오히려 병이잖아. 그럼 음식을 거부를 해요. 그냥 밥을 밥 먹이는 게 전쟁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 일간대행의 그 임수를 32세 때부터 보는 이유가 그 시간에 임수가 떠서 그 30세 이후로 보시는 건가요? 내가 그게 항상 얘기했죠. 어떤 규정은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것보다 노하우라 그래요. 노하우. 계속 하다 보면 대략 감이 잡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노하우야. 근데 초짜들한테 아무리 30이다 29 초짜들은 어째 나이를 딱 정해주라 그래.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하지. 30세면 30세. 근데 그 어떻게 칼로 못 자르듯이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년을 몇 살부터 말년으로 봐. 48세 이후. 60세 이후로 본다고 했지.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70세로 본 다 틀렸어. 그냥 딱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55세도 말년에 갖고 통변하면 맞을 때가 있고 60에서도 될 때가 있고 이제 이거는 저기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노하우야. 선생님 거기서 이제 초짜하고 고수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많이 감명을 하다 보면 감이 어느 정도 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딱 컴퓨터로 쪼개듯이 쪼개기는 힘들더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 경험으로 쌓아가야 돼. 선생님. 예. 제 사주랑 너무 비슷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뭐가? 제 사주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뭐시킬려고? 예, 제 사주랑 너무 비슷해요. 선생님 사주는 어떻게 돼요? 네, 신축년. 기해월. 기해월. 갑자일. 갑자일. 신미시. 이 사주하고는 천지 차이지. 아니요, 저기 선생님 대운이. 아 여기는 꽁꽁 얼어있지만 여기는 해월은 울지 않고 미토가 있잖아. 그러게. 근데 대운이요.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경자 대운. 경자부터 시작해서요. 예, 신축 대운, 이민 대운. 이 사주는 해월은 얼어있지 않아요. 네. 자축은 어려운 때 따뜻한 글자 하나 여기는 또 따뜻한 글자가 있고 잠이로면 진토로 변해서 갑목이 뿌리 내려 억토가 있고 사주는 전혀 다르지. 근데 대운이 너무 똑같이 가서요 선생님 대운이.
대운하고 상관없이 엉국이 그렇다니까. 아, 엉국이 난 대운이 엉국이 너무... 완전히 달라. 해오름 물이 얼지 않았어. 따뜻해. 여기 미토가 없어도 온수라니까. 해소 자체가 네. 난류예요. 난류. 따뜻한 물. 자수는 한류에 차디찬 물이에요. 그래 자월에 물이 꽁꽁 얼어있어요. 해수는 얼지 않은 물이에요. 그래도 해오름 춥기 때문에 오미수리시할 때 미토가 있어. 간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자미가 원진이 아니라 진토로 변했기 때문에 옥토에다 뿌리내리고 선생님 사주는 잘 나간 사주지. 너가 그렇게 불가. 아 대운에 상관없이요. 난 대운이 너무 비톡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 일단 이 사주 자체는 간목 키우는 사주예요. 네. 근데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해버렸잖아. 예. 이게 이 작품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야. 선생님도 성격 굉장히 예민하죠? 엄청 예민해요. 신금 때문에 계속 면도칼로 나를 갈건대니까 예. 얼마나 예민해. 예.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여튼 신금 때문에 간목이 굉장히 예민하지. 여기서도 선생님이... 해자초 방화분 있어도 임계수가 안 떠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건 애골수로 보기는 그래. 예. 아. 선생님 다름이에요. 네. 선생님 어렸을 때 피부병 좀 알았어요? 아, 피부병은 거의 없어요. 아, 없었네. 신금이 네. 여기 신금 있었는데도. 예? 네. 예, 예, 피부병은 없었고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지금 나이 먹어서 그런지. 신이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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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있어서. 말년되니까 이제 어릴 때 감기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기. 아, 감기 많이 들었어요. 몸살 같은 거. 감기 달고 산 사주잖아. 네, 맞아요. 습이잖아. 습이 뭐 조금 감기예요. 예. 그러면 저기 아, 죄송합니다만 제 거 풀이 시간이 아닌데 갑목이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을목이 갑을목이 돈이라고 하셨는데 갑일주 하면은 제가 돈인데 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주에서 내가 돈이라는 얘기지. 내가 벌어서 먹고 돈 사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 미토 아파트도 있고 잘 사는 잘 살아 이 사주. 선생님 잘 살죠? 아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어요. 네, 아파트 한 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주는 원국 자체가 이미. 갑기 합했어도 갑목 키우는 사주로 봐야 되나요? 갑목 키우는 사주인데 근데 항상 내가 소탐 대시라고 번번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키우기를 하는데. 또 적은 돈에 눈이 멀었다 그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했어. 재생관을 안 해주잖아. 돈하고 묶여서. 네, 좀 그런 사람들 때 고독해요. 아, 예, 고독하고 고독해. 또 남편한테 재생관을 못 해버린 사주들 갑기 합에. 선생님, 저기 기해일주 저 여자분이 그 처음서부터 그 임신을 일간 대행으로 보면 사주가 해석이 좀 틀려지나요? 임신을 대행으로 일천부터 볼 수가 없어 항상. 근데 임신을 보더라도 남편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잖아. 그래서 아마 갑진대운에 나는 결혼했으리 봐고 보면서 이때부터 임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저 30세 전후로 보라겠죠? 네, 선생님. 전에도 되고 35에도 되고 30세 전후로 적당히 보면 되는데 대운까지 봐가면서 똑같은 기일주인데요. 네. 기해의 을묘월의 을축시예요. 아까 벙어리 뭐 자폐증 기해일주에 을묘월의 을축시. 그래 이거 자폐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기 연이 개미 인연이고요. 아 이거는 반시 목이 강하잖아요. 전부 네. 해묘미 목에다가 목에 같이 목 울타리 같이 있고 목국 좀 묶고 입을 갖다 실로 꼬매 버렸으니까 말 더듬이 아니면 자폐증이지 뭐. 이건 저기 저 을묘로 일간대행을 보야 안 되죠 그건 축이나 비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되죠. 축이 있어서 안 되지. 일간대행이 안 되지. 축이 뿌리가 있어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가 임자 대운은 다음 대운이 임자 대운인데 그때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질까요? 임자 대운이 오면은 겨울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저 개가 임계가 어? 폭설이 되겠죠. 뚜목 응결. 그렇지. 개수가 폭설이 돼갖고 폭설에 쌓이고 자민은 자민 이렇게 이제 목을 키우는 사주라 진토로 변해서 나쁘지 않겠네 토양은. 근데 자개수에 근이 오고 겨울이기 때문에 폭설은 돼요. 폭설 맞고 있잖아. 이 사주는 저 이가 있어서 괜찮을까요? 그 미토 때문에 그나마 조상의 음덕으로 괜찮으네. 조상의 음덕으로. 이 사람 자폐증이라고? 자폐증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재수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주는 말 더듬이가 될 수밖에 없어. 말 잘해요? 지금 뭐 그냥 온순하다고만 해요. 온순하다. 온순. 자, 좋게 표현해서 온순하지 말 더듬이 아니까 말하기 힘들. 심할 경우에 자폐증이 온다니까 이런 사주가 기토를 온통 휠로 다 꼬매버린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도 보니까 수금으로 가니까 운이 좀 안 좋게 갔어요. 그렇지. 그럼 반드시 천간에 병 왔댔으면 그나마 괜찮지 병정은. 그러니까요. 그나마 미토가 여기서 있어 해자초 가더라도 미토 때문에 괜찮해. 네, 미토가 핵이겠네요. 그렇지, 거기로. 조상의 음덕으로 괜찮아져. 네. 자, 아니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혹시 여기 그 병오년 되면 수다토류 되잖아요. 네. 기회가 그 수다토류 돼서 그런데 혹시 이 기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기토가 또 오해 로그라니까 근이 와갖고 이제 반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도. 해석도 해도 되나요? 그래서 기가 막 사대운부터 이미 조준문 네. 온 거지. 예, 그러니까 수다토류 조준문 네, 이 사대운부터 네. 온 거예요. 병호대운에 완전히 왕창 녹으면서 갔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대운에도 녹아서 수다토류 된 경우가 있어요. 사주 이 천간에 어느 정도 글자들이 받쳐준 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용히 살다가 순죽이면서 살다가 오해 록이 와갖고 그렇지. 예. 그것도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녹도 되지만 여기도 기토가 사회 보면 뭐예요? 왕지죠. 네. 이때부터 이제 기토의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운에 오면은 나는 좋다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난 좋아. 네. 조우가 해결돼. 그러나 다른 육신들 여기서 수다토류 수다금침쯤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예.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갑진대운에 마운 이전에 이혼해버리고 부모하고도 이혼하면 상관이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도 이 사주 떨어져 살아도 경신금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혼했으면 남편 살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운명이란 건 무서운 거라니까. 글자가 내자가 아무리 사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배우자 잘못 만나서 간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경우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남편 사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으면 이혼해갖고 살았겠지. 아까 선생님 그 귀토일관 사주 하나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까 누가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귀토일관 사주 올렸... 아까 이거였나? 아 그러면 이제 해결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